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 양 캠퍼스의 보건센터는 교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한양보건센터는 지난 1962년 보건진료소라는 이름으로 탄생해 주 업무로 일반의약품 처방과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각종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방역 업무와 응급처치 대응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캠퍼스 보건센터도 서울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양 캠퍼스의 보건센터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선 코로나19 대응이 보건센터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에리카 캠퍼스 한양보건센터 이정린 직원은 근무 시간에 주말과 저녁에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며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희망한드 리더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하며 학생 주도의 사회혁신, 봉사문화 창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단체입니다. 희망한드 리더그룹 프로젝트 팀 중 센,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도담의 대표들을 만나봤는데요. 도담은 백혈병 등 중증질환의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회복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습활동과 멘토링을 지원해 학교로의 복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꿈사랑학교와의 협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리더그룹 센은 소셜비즈니스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시를 시도하는 단체입니다. 센은 OK 키오스크, 세척 한양, 한양대 입학키트 개선안, 제로웨이스트 한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키다리 은행은 금융협동조합으로 지난 2015년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 경제적 울타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대학생의 금융소외로 동문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급하지 않은 자금을 출자받아 관리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창업지원단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교내 구성원들을 위해 원스톱 창업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창업 상담실은 교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창업 전문 멘토 100명을 구성해 창업 업종 및 단계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스톱 창업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선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 후 희망 멘토링 분야, 희망 상담 방식 등을 선택하고 상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에 직접 참여한 박지윤 기자는 약 1시간 30분간 이어지는 상담에서 사업계획서 수정, 시장 동향 파악, 관련 기술 조사 등과 관련된 조언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산학협력당 강창규 교수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제든지 원스톱 창업 상담실 방문을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지원단은 교내 구성원의 창업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 교수는 창업에 관한 많은 활동 및 지원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활동에 지원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캠퍼스 백남학술정보관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책 1위는 이미에이 달러구투 꿈 백화점, 2위는 이준구의 미시경제학, 3위는 손원평의 아몬드, 4위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교내 문예창작 동아리인 라미문학회, 화학공학과 독서소모인 독화술의 회원들과 해당 도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독화술의 김민경 씨는 달러구투 꿈 백화점을 읽고 꿈 백화점의 주인 달러구투가 한 말인 이미 지나온 이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을 읽고 공감과 용기를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라미문학회의 류재원 씨는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지만 차후에 생각할 여지를 열어놓음으로써 저자가 독자의 사고폭을 넓혀졌다고 답하며 능력주의적 관점이라는 생소한 프레임을 인식하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계기를 얻어 흥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어버린 지금, 장시간의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현민 의학과 피부학과 교실 교수는 마스크 마찰 및 화학적 자극으로 인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마스크 원료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대표적인 피부염 증상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서 교수는 마스크 색깔에 대한 차이는 미미하다며 일반적으로 마스크 색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마스크 색 논란에도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건강한 피부를 위해선 피부에 미치는 자극을 최소화하고 피부 장벽 기능 회복을 위해 보습제를 자주 뿌리며 피부염이 심할 때에는 외출을 최소화해 마스크 착용 시간을 줄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안심진료소를 운영하는데요. 안심진료소까지 가는 방법부터 안내사항까지 백지연 기자가 사진으로 살펴보았습니다.